대체 왜 집 앞까진 안 돼요? 엎어지면 고다할 텐데 요가 집 앞이지 뭘. 그러고 괜히 또. 괜히 또 지나 보면 시끄럽다고요? 알았어요. 내일은 뭐예요? 내일은 성당 갔다가 근무 가요. 그럼 내일 과외는 저녁에 해야겠다. 명희 씨 퇴근할 때쯤에 마주칠 수 있게. 아, 아예 그냥 근무표를 나한테 넘겨요. 근무 일정에 맞춰서 데이트 짜게. 알았어요. 아휴, 이래서 가사들을 쓰나 봐요. 전화도 못하고 얼굴 떠올린 사진 한 장 없는데 밤이 너무 기네. 이거라도 가져갈래요. 명희 씨 떠올릴 수 있게. 나도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난 뭐 줄 게 없는데 뭐 이거 단추라도 떼서 줄까요? 전 이걸로 할게요. 통금 사이렌 울리기 직전인데 그 남녀 둘이서 저 야밤에 못 들어간대? 예, 죄송합니다. 예, 저 방 잡을 거 아니면 오늘 싸게 저 저 들어들 가셔. 예? 예, 죄송합니다. 예. 그 법이 그래, 법이. 예, 죄송합니다. 예.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. 예, 예. 아, 내일 봐요, 명희 씨. 아, 조심히 가요.